오늘은 항균 및 항혈전 치료에 쓰이는 큰까치 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살이 앵초과로 볕이 잘 뜨는 들녘이나 야산 강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6, 8월 사이에 흰색으로 피고 잎은 어긋나며 긴 타원 모양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큰까치 수염은 까치 수염하고 많이 흡사하고 이들의 구분 방법은 먼저 까치 수염은 잎이 가늘고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거의 털이 없고 잎줄기 사이에 붉은색을 띠며 잎의 폭은 넓은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약명은 진주채라 하여 뿌리와 지상부를 주된 약으로 이용합니다. 씨앗 속에는 32%의 지방류가 들어있고 뿌리에는 사포닌과 퀘르시틴, 자상부는 아스트라갈린과 루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은 맵고 떫으며 서늘하거나 평안편으로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생리불순과 이질, 인후염, 유방염, 타박상, 신경통, 기관지염에 고루 적용됩니다. 먼저 큰까치 수염하면 혈관 안에서 혈액이 단단하게 응고되는 현상을 녹여서 혈액덩어리의 형성을 잘게 분해시키는 항혈전 약초로 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체의 혈관은 혈액을 심장과 인체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혈관질환은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로 뇌혈관질환과 경동맥, 하지동맥, 협심증, 관상동맥 협착증, 심혈관 및 말초 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큰까치 수염 추출물은 각 지표의 항혈전 활성에 대해서 혈소판 응집을 유의성 있게 저해하였습니다. 또한 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 혈전색전증에 의한 치사율을 높은 수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큰까치 수염은 심혈관 보호제의 항혈전 물질이라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내 혈관 속에 쌓인 지방물질인 찌꺼기와 기름때를 없애서 혈액의 침착과 각종 염증성 질환을 잘 낫게 해줍니다. 현재 국내에는 디피리다몰과 아스피린, 티클로피딘 등의 혈전 및 혈액응고를 치료하는 약물이 사용되지만 위장출혈과 신기능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한 편입니다. 큰까치 수염은 혈관 질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천연물로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4명 중 1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특히 중년 및 노인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음, 큰까치 수염은 항균 활성이 매우 뛰어나서 유해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보고된 큰까치 수염 뿌리 추출물은 16종의 병원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황색포도 상구균에 대한 다제 내성균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로 보고가 되어 있으며 이를 병용할 경우에 항생제 효과로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음이 판단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황색포도 상구균은 인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수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악성 세균성 질환입니다. 큰까치 수염은 황색포도 상구균을 비롯해 바이러스나 곰팡이균, 여러 세균 감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 항생제 내성 문제의 활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큰까치 수염 지상부를 조사한 내용에는 페놀라 함물 37.76%가 조사되어 항산화 및 항고혈압 활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자동산화에 대한 저해 효과는 반응 6일제의 83% 이상의 높은 저해율을 보여서 현재 비타민제로 쓰이는 토코페롤보다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어린 잎은 봄에 채취해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꽃이 피는 6, 8월이 약성이 가장 좋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킵니다. 만약 햇볕에 말리면 약성분이 금방 증발하게 되니 유념하시고 잘 건조시킨 후에는 다시 잘게 잘라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전초를 포함해서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 5개 또는 감초 1개를 넣고 약탕기에 달이시면 됩니다. 물은 1리터를 붓고 센 불로 끓이다가 약불로 줄인 다음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더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 액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이 안 좋거나 소화기가 미약한 사람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약달인 액은 수용액이라서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달인 약은 냉장 보관에 두었다가 마실 때는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달인 약은 오래 보관하면 약성이 미비해지고 시거나 변질이 되므로 2, 3일 이내에 꼭 드시길 바랍니다.
큰까치 수염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큰 부작용은 없지만 병증에 맞게 적정량씩 복용을 해야 하고 임산부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메스꺼움과 복통, 빈혈,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필요시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